동양적이죠. 고미 슬픔에 이어서 또 우리 한국적인 또 한국적인 그 특유의 그런 작품이십니다. 그래서 김만수 작가님이시고요. 아, 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작가님이시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물론 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지금 정말 알려진 분이십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작가님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? 네, 드릴게요. 네. 네, 그럼 이쪽으로 설게요. 이쪽으로 이렇게. 아주 타이밍이 좋으셨어요. 네. 네. 아, 일단은 내 그림을 보고 혹시 찍어도 괜찮아요. 잘 찍어도. 제가 작가 입장에서 내가 이 그림 그린 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. 그렇잖아요. 저 작가 왜 그림을 그렸을까. 저는 서양화를 하는 사람인데 서양화 20년 하다가 우리 세계에 나가보면 우리 미술을 우리 미술이라고 내세울만한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럼 우리 미술, 우리는 굉장히 긍지가지는 민족이잖아요. 그래서 미술도 정말 우리 거를 내보이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일단은 저는 제 입장입니다. 다른 사람의 이런 건 상관없이 서양화를 접고 우리 미술을 찾으려고 나섰는지 한 20년이 좀 더 됐는데 한 결과물이에요.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게 아 이거 한국 우리 미술이로구나. 우리 미술은 이제 동양화가 우리 미술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미술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민나가 엄청난 양이에요. 그게 아주 서민으로부터 궁중에까지 그런 걸 통틀어 만약에 세계 알리면 굉장한 이슈인데 그게 거의 다 날라가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좋아서 다 사가고 없어지고 다 이렇게 밖에 또 개인들이 많으니까 그걸 그 미술을 21세기에 만약에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그대로 이어올 수 있잖아요. 우리가 문화가 어떤 문화의 말살이 없었다면 그들을 이어와서 만약에 오늘날 하고 있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그런 결과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서구 문명이 들어왔으니까 서구의 문화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. 시간이 지니까 이제 조금만 마치겠는데 그럼 이걸 보면은 한국 민족의 우리 민족의 그 어떤 미적 감성이 일단은 90% 이상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순수 우리 미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제 그림을 그런 뜻에서 보면 아 이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성정이로구나. 이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미적 감성이로구나. 이것만 딱 느끼면 이제 그건 아주 성공이에요. 이 그림을 감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맛을 느끼는 건 자기가 자꾸 음미하면서 느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. 음악도 자꾸 들어야 알듯이 클래식 내도 좋아하지만 저 이런 그림 그래도 저도 서양 다 좋아해요. 좋아하면서 그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. 국제잖아요. 이제는요. 세계관은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것을 당당히 가져 있으면서 새 것을 더 선입하고 좋아하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. 또 새 것 좋은 줄 알면 우리 것도 좋은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예, 그런 뜻에서 이제 보다 보면 제 그림은 아 이래서 우리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. 아 세계 내놔도 당당하겠구나. 얻은 거 하고 근데 이것만 할게요. 세계 어느 미술관 유명한 미술관들 아마 훗날에 가 볼 텐데 상상해 보세요. 이거 그 그림들 옆에 놓았을 때 뿔릴 것 같으냐고. 굉장히 돋보일 것 같지 않아요? 바로 그것만 느껴도 우리 미술의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이제 맛은 다 본인들 느끼세요. 이를 보면서 감상하면서. 질문 있으세요? 아, 질문? 하세요, 그러면. 아,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. 이거 뭐, 어디 가서 감이 못 들어요. 정말. 네, 제가 해낸 일이니까. 100년 만에 해낸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100년 만에 부활 같은 거예요, 이게. 그림마다 이렇게 저 위에 부분이요. 예. 아, 이거요? 예. 그게 거의 다 있는데. 이거 폭포예요. 제가 서귀포 출신이에요. 제주도 서귀포. 이게 정방 폭포 있죠? 천지연 폭포. 네. 제가 고향이 바로 천지연 폭포 바로 그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. 이게 정방 폭포, 정전 폭포. 그걸 이제 이렇게 현대적으로 단순화 시킨 거잖아요. 미적으로 좋잖아요, 현대.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고. 그 이미지가 다. 이게 그러니까 춘수광산. 폭포, 해와 이거 다 이건 해인데 뭐 구름 해 이게 보면 우리 그 민화에 보면 왜 그 십장생은 많이 들어봤죠? 네. 우리가 이제 장생과 부귀영화 하는 게 이제 우리 민화의 그 기조를 다 이루는데 그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 우리의 정서, 철학 이런 것들이 과거에 또 풍속, 또 풍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느껴볼 수 있는 정말 우리 오리지널 저 신토부리의 그 그림이에요. 그런데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라는 말 많이 했듯이
정말 세계 어느 누가도 무시를 안 해요. 나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. 심지어 이태리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어느 정말 공대 건축 교수예요. 이 그림 보러 제주까지도 왔었어요.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요번에도 사실은 올림픽 때 이 그림을 이렇게 특별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하여튼 안 됐어요. 그거는 사회에 뭐. 이제 뭐 또 물어볼 거 있으면 시간 많이 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보시고요. 이제 작품 가격도 좀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. 여기 가격 정보 리스트 나와있습니다. 네, 가격은 저쪽 우리 관장님에 물어보면. 네, 가능한데 물어보시면 네, 아실 수 있으십니다.